오산시청의 서브. 우수비 받았습니다. 임상욱 방 높음 우측에 득점. 자, 우재하 선수가 예측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방독 선수의 빅코스 발등으로 강하게 밀어차고 있어요. 높은 타점에서 허리를 숙이면서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죠. 빅코스로 임상욱 방 높음 연타 공격 막아냈습니다. 홍성용 왼쪽 머리로 받았습니다. 다시 방 높음 가운데로 강하게 수비수 머리로 받습니다. 김석태 홍성용 점프해봤는데 발 닿지 않습니다. 방 높음 우측 빅코스 득점. 방 높음이 경기 초반에 본인의 파워 힘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산시청의 서브. 김아름 임상우 방 높음 전갈 내리 찍었습니다. 득점. 방독수 선수는 A코스 찍어차는 공격은 코리아리그 공격수 중에서도 정말 상위권이에요. 탑이고요. 네트앞에 짧은 연타, 또 엔드라인 쪽에 긴 연타, 그 다음에 A코스, B코스, C코스 강공을 통해서 공격의 패턴을 자주자주 바꿔줘야 합니다. 그렇죠. 다시 임상욱 박높음. 그렇죠. 막아냈어요. 하지만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운영을 잘하고 있는 박높음 선수입니다. 이창구 머리로 올렸습니다. 임상욱 박높음 연타 공격 수비 막아냈습니다. 살렸고요. 이성호가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찬스는 1등 가죠. 네. 임상욱 박높음 강하게 A보드 쪽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라인심 깃발 올라가면서 주심 경기 계속 진행시킵니다. 박높음 다시 A코스 막아내나요? 이성호. 정말 좋은 수비가 여러 번 펼쳐졌는데 결국에 부산 1등과의 득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높음 선수 이름답게 타점이 정말 높죠. 예. 높은 데서 찍어 누르면 지금처럼 비거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